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 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공동을 쌓고 계십니다. 더 많이 참여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시작하십니다. 금리 쪽 잘 보시고요. 환율 쪽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수는 뭔가 조짐이 보이는데 조금 더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이따가 저녁 때 제가 증시 선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헝다가 이제 공식 디폴트 선언 눈앞에 있는데 오늘 하루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 폭락하고 있는데 이따 바로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요게 좀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지금 사재기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자, 해외 증시 보시면 비트코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요주의 대상은 맞습니다.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그래서 요거. 그래서 헝다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12%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 그 다음에, 지난 여기, 그러니까 오늘 거 말고요. 오늘은 10월 21일. 근데 9월 30 날. 그러니까 21일 만에 재개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 매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파장이 좀 상당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엄청 물량이 터졌고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래프 차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급등했다가 이렇게 거의 그 공모가 수준으로 내려가는 이런 거는 다 정리 매매 차트다. 상장 폐지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요거 발표가 23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발표가 나는지 한번 보시고요. 한국 국채 3년물인데 이번 주는 조금 초기 때 조금 샀다가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이죠. 일봉을 좀 보시면 지금 3거래일 지금 운봉이 계속 뜨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다. 그 다음에 10년물은 지금 2주째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조금 파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 흐름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3파 고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파 조정 주고 이제 5파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매 동향을 잠깐 좀 보시면 오늘 국제 3년물은 이번 주는 다 팔았죠. 팔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3년물. 그 다음에 10년물 보시면 10년물도 조금 팔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목요일까지 산 게 조금 우세해요.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달러 선물 보시면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심하게 안 받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자, 그 다음에 거래소 ADR 값 하락이 많고요. 그죠? 84 못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79 똑같은데 하락이 많습니다. 심리가 또 죽기 시작하네요. 잘 좀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빅스는 보시면 어제보단 조금 올랐는데 아직도 계속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크게 지금 여기서 작년 3월부터 이 추세로 올라탔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겁니다. 이러질 않기를 바래야 되는데, 예, 조금은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요. 네, 최소한 30 이상은 갈것 같은,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와 그 다음에 환율, NDF 환율인데, 여기 환율. 자, 코스피하고 이 환율은 이만큼 괴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끔 이제 그 구독자들께서 지금 질문이 오는데, 저는 지금 여기 역사적 고점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 파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닙니다. 계속 와갖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내려왔다가 간다 이기야. 네. 그러면, 저는 자꾸 이제 파동을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게 이제 작년 3월 달에 그 환율의 고점과 여기 올 1월 달에 저점 요 부분, 요게 3의 2파입니다. 파동에서. 자, 파동을 보시면, 자, 하나, 1파, 2파, 자, 총 3파, 그 다음에 4파, 5파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면 현재 2파동은 뭐냐?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1파, 저종 2파, 요게 3의 3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자, 1파, 그 다음에 2파가 여기에요. 예, 내려왔어요. 2파. 그 다음에 지금 3파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여기 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러면 자, 3의 3파, 4파, 그 다음에 5파 환율이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고점을 한 1450원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환율을 자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파동 카운터를 파동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 대한 파동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5파로 간다는, 네, 이게 4파고 이게 5파라는 그 주장이 먹히려면 이 환율이, 예, 지금 내려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얘가 3에 3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코스피 파동의 근거는 뭐냐? 환율입니다, 환율. 여러분, 1400원대, 1300원대 가면요, 지수는 많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3의 3파인데, 여기인데, 지금 여기에요. 요쯤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가 완성이 되고, 이게 3파가 완성이 되는 요 시점. 근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율을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거는, 예? 이 파동을 완성하러 가는데, 환율이. 그러면 얘도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적어 놓는 이유가 코스피 파동의 근거는 환율이다. 환율. 잘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죠? 예. 그래서 제 예상은 1,600원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 환율은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는 뭐 2,000원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까지도 예상을 할수 있지만 그건 너무 먼 얘기라. 그래서 지금 현재 3의 3파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십시오. 환율과 코스피는 완전 역의관계입니다. 네, 얘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건 어떻게 되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파동의 근거는 환율을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여드리면 지금 환율하고 자,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죠. 거의 똑같이.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가 9만 전자였는데 지금 7만 전자밖에 안 돼요. 예. 환율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보면 코스피가 예, 이게 그냥 내려왔다 반등 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삼성전자 모양으로 봐서는 계속 내려가더라.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SK하이닉스까지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네. 그래서 제가 근거로 환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4만원, SK하이닉스는 6만원. 그러면 지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견은 대세 하락으로 내려가는 파동일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요거를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따져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틀렸고 어떤 점이 틀린 게 아니라 어떤 점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얘는 4파 조정으로 어디까지 멈췄다가 어디서부터 터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저는 그걸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치에 맞는지 아시겠죠? 간혹가다 올라옵니다. 이게 일시적인 조정 파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갈 거라는 마지막 5파가 남아있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환율을 보면요 전혀 안 그런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율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동 카운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조금 길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튼 잘 보셔라. 이거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이거를 연결해서 파동을 얘기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예. 한번 잘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파동 질문 하시는 분들. 네. 자, 그래서 파동.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파, 2파, 그 다음에 지금 3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3파 가격이 얼마냐? 지수대가 2832까지 보고 있고요. 네, 2800. 여기죠. 네, 여기까지 내려올 걸로 보고 있고 4파, 5파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반등시 무조건 매도 전략을 취하시고 아직 대세 하락으로 가려면 조금 멀었다. 왜? 이게 2700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여기서 역사적 고점으로부터 20%를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왜?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내려오다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지금 반등시 매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건 알아서 결성을 하십시오. 사고 팔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계속 이거를 제가 적어 놨죠. 그냥 폼으로 적어 놓는 게 아닙니다. 예. 왜? 여기서 못 했으면 여기서라도 해야 돼요. 왜?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니까. 그 다음에 전체 큰 하락 이후에 반등이 들어오는데 점점점 지금 어떤 모습이죠? 고점이 자꾸 낮아지죠. 그 다음에 저점이 자꾸 낮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 대세 하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안 보이고 쓸데없는 어떤 쓸데없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 지나서 말을 바꾸면 됩니다. 아, 내가 잠깐 실수해서 그게 예, 그냥 A파동이었다. 예, 시작이었다. 그러면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예, 이 파동이 아니라는 네. 철석같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이 파동은 후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자 오늘 자 어떻습니까? 예. 자 아주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밀렸죠. 자 며칠선 걸렸죠. 20일입니다. 자 120일, 60일, 20일, 5일. 네, 완벽한 역배열이죠. 역배열일 땐 절대로 주식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음봉의 저항을 받았고 20일의 저항. 자 20일의 저항 무서운 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20일이 방향이 위쪽이었다가 여기서 붕괴시키면서 여기 이제 휘기 시작하면서 20일 저항
20일 뚫었다가 다시 폭락. 20일 뚫었다가 다시 폭락. 그죠? 예. 20일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동 평균선이. 계속 20일 타고 내려오죠. 네. 그죠?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요기 저점. 3050. 거기를 못 가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예, 여기. 지금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갔다가 지지했다가 붕괴시켰잖아요. 이거 말씀을 또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붕괴가 되면 이게 이 지지 구간이 이게 붕괴가 되면 이거 회복하기 힘들다니까요. 저항 맞는 거 보십시오. 못 올라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이런 거다. 지지와 저항.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지지 저항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 만에 심리가 바뀌는 겁니다. 하루 만에. 철저히 지지하다가 붕괴시켜버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예. 간단하죠? 그럼 매매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추세대.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한번 지금 형성이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 못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방향이 이러다가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되면요? 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생긴다는 얘기. 여기까지 못 왔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파동만 얘기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하면 사기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갭이라든가 이동평균 방향이라든가 역배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캔들 분석이라든가 지지와 저항 분석이라든가 다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만큼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파동이 지금 정확하게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예. 그래서 무조건, 예, 역사 이후에 못 올라갔다. 한 달 정도 역사를 못 뺏겼다.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예. 그러고 나서 6월 25일 이후에 네 달 동안 그다음 7, 8, 9, 10이죠. 예. 네 달 동안, 예, 내려가기만 했더라. 여기가 몇 프로라고요? 한 12%, 13% 정도 됩니다. 앞으로 3%에서 아, 저기 7% 정도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완벽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월봉을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때가 이제 리먼 사태 때 고점 1600원대,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딱 안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동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의 엄청난 크래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딱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딱 시작을 한 거예요. 자, 1파, 2파. 이해 되셨죠? 이게 3파가 되는 게 아니고요. 3의 1입니다. 왜? 이 길이에 얼마? 1.618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에, 예, 그러면 이 길이의 1.618배가 어디냐? 한 1400, 한 이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여기 못 미치니까 3의 1, 3의 2, 지금 3의 3, 네, 3의 4, 3의 5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예, 이게 3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50원 정도로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실제로 LRS R스퀘어드도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로. 예, 그러면 이 파동 계산에 의한 앞으로 코스피 지수는 1450 정도 되면은요,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갈 걸로, 이때가 작년 3월 달이니까, 1300원대가, 그러면 아마 상당 폭 많이 내려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동으로서 지금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봉에서는 저 전환선에 지지가 나왔고요. 네. 추세는 계속 지금, 네, 상승 추세 모양을 띄고 있고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자, 그다음에 오늘 다시 저점을 이탈 안 하고 다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예, 3원 올랐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올라갈지 아니면 좀 더 이런 모양을 그릴지. 자,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그릴지는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고
이제 조만간 네, 뭔가 턴할 기미가 보이면 네, 다시 올라갈 겁니다. 1200원 찍었고요. 그래서 이 파동의 어떤 이런 걸 계산할 때는 피보나치 룰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보나치 룰 요거 38.2%, 61.8%, 23.6%, 뭐 78%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한다. 이거 무시하고 그냥 계산했다가는 예, 이게 4판지, 5판지, 3판지 진짜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1월 4일날 이 저점을 이탈을 안 하면 이거는 계속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이 파동이 조정파동이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때 영상을 가서 보십시오. 1월 4일날 다 있으니까요. 이걸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이제 3파동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동을 네, 아주 잘 어떻게 했다? 카운트를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동에 대한 논란은 각자 알아서 한번 챙겨보셔서 연결해서 각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매 동향은 예, 개인 좀 팔고요. 기관 조금 샀고요. 예, 거래량이 지금 안 들어옵니다. 예, 외국인들은 예, 선물 가지고 또 장난질 쳤고 예, 오늘 금융투자애들이 조금 사는 신용만 하고 여기 연기금 팔고요. 네, 그 다음에 추이를 보시면 안 들어오죠. 외국인도 안 삽니다 지금. 네, 계속 매도 매도 하다가 지금 네, 지금 간만 보고 있어요. 간만. 네, 자, 코스닥은 네, 많이 팔았네요. 네, 차익 많이 나왔고 비차익 자, 선물 네. 왜냐하면 급하게 내려가면 안 되니까 콜 자, 풋 그 다음에 미니 예. 자,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의 매매 동향. 외국인이 9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많이 팔았네요. 2조 2천억. 기관 조금만 팔고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하락 중에 계속 받았고요. 자, 증시 자금 보세요. 네. 지금 25조 정도 있다가 그죠? 25조에 있다가 지금 23조 4천억. 한 2조 정도 지금 빠졌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융자 마진 콜 그래서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지수 내려가면 이거는 다 털리게 돼 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물량은 잘 좀 보시고 네. 자, SK 하이닉스 5일선 이탈했고요. 결국엔 못 견디고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팔았고요. 개인만 샀습니다. 자, 계속 여기 저점인데요. 네, 저점인데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못 견디고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죠? 아무튼 허무합니다. 예, 보면 15만원대였다가 지금 96,000원이에요. 자, 삼성전자 네, 5일선 이탈했고요. 예, 지금 오늘 100원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은 또 장난치고 있고요.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네, 그 다음에 예, 지금 뭐 전환선 기준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네, 계속해서 지금 빠지는 흐름 잘 좀 보시고 예. 그래서 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구름대 이탈이 된 상태고요. 얘 올라오려면 웬만한 이런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이런 에너지 여기처럼. 근데 지금 그런 에너지가 안 들어옵니다. 예. 일시적인 반등만 들어올 뿐이지. 이때 외국인 엄청 팔았죠? 예? 요때도 그랬고, 그죠? 요때도 지금 팔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한 지수는 올라갈 수가 없다. 파동을 그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월봉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린데 한 4만원대인가요? 예. 이 정도는 와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아마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외국인들은 절대로 비싸게 안 사요. 그러면 얘가 4만원대가 되려면 LS R스퀘어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그려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완전히 바닥을 찍고요. 요렇게 될 때, 그죠? 네. 이렇게 바닥을 찍을 때
그래서 고, 저, 저가 될 때 그때가 뭐에? 삼성전자의 바닥입니다. 그때는 조금 네, 한 입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죠? 외국인들이 좀 사면서 예, 바닥권에서 자 이런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사면서 네, 딱 들어오는 예, 그런 시점에서 같이 사주면 그때가 이제 예, 코스피의 바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려오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때 작년 3월에 그죠? 요 바닥이 얼마냐면 42,400원입니다. 그 근처 4만원대 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혀 지금 네. 기미가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지금 기준선이 이제 휘기 시작했고요. 얘도 뭐 큰 게 없고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내일 상태를 좀 보시고 다음 주 상태 좀 보십시오. 예. 없습니다. 이거 상승. 그래서 200일선 밑에 하락 추세. 자, 코스닥은 200일선 지지가 나왔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방향 잡고 있고 상승으로 전환하기도 얘도 조금 힘들지 않나. 어제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예.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 잘 보시고. 자, 옵션 포지션 추종 보시면 풋 외가 예, 372.5 외국인들 다 매수 하락에 배팅 돼 있습니다. 여기 조금 매도 쳐져 있고 콜 외가를 보면 큰 의미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콜과 풋 옵션의 예, 차트인데 콜은 네, 여기 갭 네, 그 다음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 상승으로 방향을 틀기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자 풋을 보시면 자 풋은 네,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풋콜 레이시오 자 거래량으로 보시면 풋이 이겼고요. 자 거래 대금도 이겼습니다. 그죠? 네. 가장 중요한 네 코스피 200입니다. 오늘 나름 거래량 조금 들어왔고요. 예. 이렇게 반등 줄 때보다 많죠. 조금 거래량이. 그 다음에 음봉이 됐고 어제 큰 음봉을 극복을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400선 이 그만큼 이 전체 이 박스권을 이 붕괴시킨 게 너무나 큰 네, 이런 게 진짜 지지와 저항인데 예, 지금 뭐 사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여기 이 엄청난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이 안 보이나 봐요 사람들은. 네, 이 엄청난 박스권을 붕괴가 됐어요. 이거 못 올라갑니다. 예. 어떤 용패는 재주가 있지 않는 이상 예, 진짜 힘든 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안 들어옵니다.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후행스팬 캔들 밑에 그 다음에 네, 선물도 똑같습니다. 20일 저항을 받고 있죠. 자, 잘 보시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샀어요. 2700계약 정도 네, 샀는데 네, 보시면은 자 20일선 정확하게 저항 받죠. 아, 그거 신기하죠. 여기 보시면 그죠? 예, 정확하게 저항 받고 5일선도 이탈이 됐습니다. 예, 거래량 조금 늘었죠. 예, 방향성은 네, 아직은 안 잡았지만 아마 더 좀 더 내려온다라면 그 다음에 14.08% 자 더 이상 이 고점을 못 넘으면 이제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결 선물로 보시어도 똑같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18만 2천 계약 지금 누적으로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20일, 60일, 20일, 5일 완전 역배열. 예, 그래서 여기 14%를 여기 379.379를 여기를 이제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오면 아마 급락이 나올 겁니다. 제 예상에 예,
급락이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10월 달 이제 몇 거래일 안 남았죠? 잘 좀 보시고요. 예. 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요 초록색 선이 200일 선인데요. 엄청 붕괴, 지지, 뭐 또 지지하다가 붕괴시키고 나서 절대로 못 올라가죠. 이제는 이 위로. 그죠? 예. 그만큼 위로 뭐가 많이 있다? 저항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자, 포지션 추정을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들은 현물과 선물 다 합쳐서요. 일단 현물은 3조 가까이 지금 사 있고 개인은 지금 상승에 지금 배팅이 되어 있고요. 하락하면 엄청난 선을 보겠습니다. 자, 기관을 보시면 현재 추정으로는 기관들은 상승을 하면 조금 손해보고요. 하락을 하면 엄청난 수익이 되는 개인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네 2조 2천억인데 자 외국인들은 네 하락하면 수익을 보고요. 상승해도 큰 손해를 안 봅니다.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하락이지. 아무리 뜯어봐도 상승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네. 여러분들. 이게 상승의 기미가 보입니까? 이렇게 며칠 올라온다고 이게, 예? 힘을 쓴다고.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페이크라고 계속 얘기하죠. 왜? 거래량이 안 들어와. 요거 보시면. 거래량이 듬뿍듬뿍 서야 돼요. 그래야 얘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아, 이거를 안 믿으면 어떡해요. 믿어야죠. 예. 그래서 얘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트렌드를 갖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 살벌하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만약에 이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네. 이것 또한 골 때릴 것이다. 네. 그래서 보통 세 번 바뀌죠.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투매. 예. 그거 한번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 지지와 저항, 갭, 캔들 분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감을 익히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단한 이 이동평균 하나만 갖고도 매매를 해도 절대로 손해를 안 본다. 네. 그죠? 그래서 파동은 지금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다. 예. 결론이 그겁니다. 근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환율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 그래서 이게 대략 한 뭐 2000이 갈지 1800이 갈지 1500이 갈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게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 바로 코스피의 저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체크리스트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고 투자는 알아서 각자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